우리는 이제 의로운 백성이니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려서 싸우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셨도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수천이 주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었나니 이에 주께로 돌이킨 후에 그가 그 땅에 두루 보고를 보냈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도록 함이었더라. 아버지는 우리가 이름을 갖기를 원했으니 우리가 우리 형제와 구별되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레이맨인이 아니라 엔타이, 니파이, 리하이니라. 아버지는 죽기 전 내 형제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그의 이름을 엔타이, 니파이, 리하이라 하였더라. 남은 무슨 일이오? 왕이 죽었어. 늙은 왕이 죽었군. 우리는 곧 그들의 새 왕도 멸할 것이오. 그들은 우리 조상에게서 이 땅을 도적질한 니파인들과 우리를 배신했어. 전쟁을 준비하라! 저들은 당신을 멸하려고 합니다. 저들은 개종하지 않은 자들과 엔타이 니파이 리하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받들지 않은 자를 모두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 모든 백성 가운데 우리의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려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을 거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나의 백성은 전쟁을 하지 않을 거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선하심 중에 우리의 이 형제를 보내사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간악한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셨음을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한 나의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그의 영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한 많은 죄와 살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아들의 공덕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죄업을 제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오점을 제하셨고 우리의 검이 빛나게 되었은즉 우리가 다시는 우리 형제들의 피로 우리의 검을 더럽히지 말자. 이는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검을 더럽힌다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도 이 검들이 다시는 씻겨 빛나게 될 수 없음이니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멸하려 할지라도 보라, 우리는 우리의 검을 감추어 버리리니 참으로 우리는 이를 땅속 깊이 묻고 빛나는 채 간직되게 하여 우리가 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게 하리라. 또 만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멸하면 보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받게 되리라. 내가 내 전쟁 무기를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결코 다시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삼기 위함이라. 자는 저 스스로 생명을 버리게 되더라도 제 형제들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성약합니다.
형제에게서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에게 주겠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성약합니다. 게으름 가운데 나를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제 손으로 일하겠습니다. 우리 백성은 죄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도 불쌀 것입니다. 우린 평화를 위하여 무기를 묻습니다.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힐 시간이 됐다. 오늘 우리는 엔타이, 니파이, 리아히인들을 멸할 것이다! 뭐 하는 거야? 싸워라! 일어나 싸우라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성약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형제에게 무기를 들지 않겠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성약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크냐.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암흑 속에 참으로 캄캄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게 되었느냐. 그들 수천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느니라. 밭은 무르익었고 지금 너희는 복되나니 이는 너희가 낯을 휘둘러 너희 힘을 다하여 거두었음이라. 참으로 온종일 너희가 수고하였나니 너희 곡식단의 수를 볼지어다. 암몬, 염려컨대 당신의 기쁨이 당신을 이끌어 자랑하기에 이르는군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랑함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얼마나 많은 수천의 우리 형제를 그가 지옥의 고통에서 푸시었는가. 이에 그들은 구속하시는 사랑을 노래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니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큰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하자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누가 주 안에서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할 수 있느냐. 응? 참으로 누가 그의 크신 권능과 그의 자비와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을 지나치게 말할 수 있느냐.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아는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뉘우치는 자 외에는 이러한 일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선행을 이루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나니 우리가 낙심하여 바야흐로 되돌아가려 하였을 때 보라,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되 너희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가서 네 고난을 인내로써 견디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앞을 보고 우리 수고의 열매를 볼 수 있나니 그들은 심지어 자기 원수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자기들의 목숨을 희생하며 그들의 형제에 대한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전쟁 무기를 땅속 깊이 묻어버렸음이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만큼 기뻐할 큰 이유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코 없었느니라. 더욱이 내 기쁨이 넘쳐 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이것이 자랑이라면 곧 그와 같이 내가 자랑하리니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또한 내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리오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무기 들기를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일이 제 영혼을 슬프게 하오니 우린 이 멸망의 일을 끝내야만 하나이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이 백성을 함께 모아 제이라 헤믈라 땅으로 우리의 형제 니파이인들에게로 내려가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피하사이다.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범한 많은 살인과 죄로 인하여 니파이인들이 우리를 멸하리라. 제가 가서 주께 여쭈오리니 만일 주께서 우리 형제들에게로 내려가라 하시면 가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가리라.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로 내려가 우리가 그들에게 범한 많은 살인과 죄를 그들에게 보상하기까지 그들의 노예가 되리라. 그들 중에 노예를 두는 일은
저의 부친에 의하여 제정된 우리 형제들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니이다. 내려가 우리 형제들의 처분에 맡기사이다. 주께 여쭈어보라. 만일 그가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리라. 오 주여, 이 백성을 위하는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이 땅에서 나가 그들로 멸망되지 않게 하라. 이는 사탄이 아멜렉하인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으므로 저들이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저들의 형제를 대하여 노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게 함이니라. 너는 이 땅에서 나가라. 또 이 세대에 이 백성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을 보전할 것임이니라. 멈추십시오. 여기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소서.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여 당신들을 들어오게 하려는지 알아보겠나이다. 엘마인가? 엘마! 엘마다! 형제들이여! 정말 자네들이 맞아? 자네를 보다니 정말 기쁘군. 자네들 좀 봐.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늙어 보이는군.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많은 레이맨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어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 가세 형제들, 가세.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 그래, 맞아. 보고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제를 받아들임에 대한 그들의 소리를 구하겠도다.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엔타이 니파이 리하이! 저 사람이 엔타이 니파이 리하이인가? 그리고 그의 형제인가? 맞아, 라모나이야. 엔타이 니파이 리하이! 이 사람은 선지자 엘마입니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동편 바닷가에 있는 여숀 땅을 내어주고 그 땅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호손 땅과 니파이 땅 사이에 그들의 군대를 둘 것입니다. 그들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더라.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더라.